와, 인간입니다. 15분을 팠어요. 낚시야, 낚시. 여러분, 낚시. 우와, 올해 첫 돔낚시. 역시 용왕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유후. 이렇게 봄낚시를 하고 좋겠습니다. 용왕님, 사랑합니다. 어르신에게 소주합니다. 지금 막 잡은 산낙지. 이게 싱싱할 때 먹어줘야죠. 술과 낙지. 아! 물살에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뛰어지지가 않아. 이거, 아, 어떡해. 이거 숭어 새끼처럼 보여요. 오, 바글바글해. 이거 튀기고. 이거 옛날에 이거 투망 쳐가지고 이거 새꼬시 따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먹고 그랬는데. 와, 경치 이쁘죠? 이 경치를 보면서 실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소라 해루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녁에 만나요. 뿅! 안녕하세요, 피키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군산에 야간 해루질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소라가 나온다고 해서 봄소라를 한번 노려보러 왔습니다. 봄소라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장비, 뜰채. 야, 오랜만에 뜰채입니다. 2024년 뜰채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핫뜰채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오랜만에 뜰채 사용 한번 해봅시다. 뭐가 나올지 궁금해요. 와, 이곳에서는 낙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잖아. 발 새가지고 큰일 났네. 양발에 물이 다 새. 미쳐버리겠네. 저 허벅지까지 물이 찼어요. 많이 잡으면 좋지만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딱 오늘 저녁 먹을 거 세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네. 이왕님, 더도들도 말고요. 낚시 한 마리에. 야, 뭐야? 여러분들, 키조개, 키조개. 야, 키조개 있어요. 뭘로 뽑아야 돼? 이거 내가 온 길이 뻘무 생겼네, 이거? 야, 이렇게 가. 이렇게요. 뻘무를 좀 없앨게요. 뻘무 좀 나와봐, 정말. 빨리 나가봐. 아, 키조개도 한 마리 작게. 나 오랜만에 한 마리 봤단 말이지. 네가 나오다. 내가 포기하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식량을 끝까지 한번 잡아보자. 갈고리 쓰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한 마리 보고 언젠가는 우리가 뽑히겠지. 많이 팠어요. 손도 지럽고요. 발도 얼었어. 미치고 환장하겠네. 여러분들, 끝끝내 파고야 말았습니다. 와, 보이시죠? 이야, 기적이 안 돼도 돼. 와, 인간입니다. 15분을 팠어요. 와, 무조건 나이스. 요거 부위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이스. 와, 미쳤다. 아, 이거 잡는데 개고생했네. 도다리 새끼. 도다리 새끼. 와, 도다리. 야, 넌 새꼬시형이다. 도다리 하나 주고. 뭐가 됐든 잡았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발시로 죽겠어요. 양발 다 젖었어. 허벅지까지 젖었어, 허벅지까지. 이야, 혹시나 낙지가 있나 하고. 돌은 들쳤지만 읍지오. 아, 낙지 하나 있었으면 딱 좋겠는데. 소라 잡으러 왔는데 장비 없이 키조개를 뽑았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습니다. 뜰채 꽃무늬로 갔다가 겁나 다 쓴 거지 그냥. 발등을 대가지고 지렛대 올리로 해서 조금씩 타올렸어요. 낙지야, 낙지. 여러분, 낙지. 우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오, 올해 첫 봄낙지. 우와, 역시 용왕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유후, 빨리 가지 마. 야, 낙지 죽이고. 야, 드디어 한 마리 발견. 이렇게 해도 네가 나와주니까 아주 땡큐입니다. 땡큐가 좋죠, 좋죠. 나 이제 어마무시해요. 자, 이렇게 봄낚시를 하고 좋겠습니다. 용왕님, 사랑합니다. 땡큐. 너를 떠내게 소주 한잔이다. 감사합니다. 바지 자와도 되고 시작은 미흡했으나 바가지도 잡고 기저귀도 잡고 낙지도 잡고 우럭도 잡고 다 잡았어. 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수중 해루질에서 몇 마리의 조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조가 개봉 박구. 첫 번째 잡은 조가, 짜잔, 바가지. 짜잔, 우럭입니다. 우럭. 와, 너무 미쳤죠. 와, 이런 걸 잡았어요 여러분. 짠, 키조개. 와, 키조개 미쳤죠. 요거 잡는데 15분 걸렸어요. 장비가 없어가지고 땅을 팠어. 15분 동안 파가지고 잡은 조각입니다. 자, 대망의 환장하죠. 이야,
유용낙지. 요거 유용낙지 잡았습니다. 요것도 구워 먹도록 하나 해볼게요. 야, 이거 봤을 때 진짜 심쿵하더라. 요왕님이 이뻐 죽겠더라. 이거 한 마리 잡는데. 와. 와, 미쳤죠. 잔머리의 대가 해피캠. 자, 이거는 산낙지로 한번 먹어볼게요. 다 잘라서. 와, 몸뚱아리는 구워 먹고, 다리는 산낙지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거? 지금 막 잡아온 거라, 빨판이 아주 환장해요. 지금 막 잡은 산낙지. 야, 야간에 환장합니다. 환장해. 이게 싱싱할 때 먹어줘야죠. 술과 낙지, 싱싱한 낙지. 아, 와, 와, 술도 시원하네. 자, 채식. 아, 볼살에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뛰어지지가 않아. 이거, 아, 어떡해. 이거는, 이게 너무 기니까 반 잘라서 먹을게요. 와,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와, 물 속에서 산낙지가 휙 날아가는 거 보니까, 이분이 끝내주더라고, 그죠? 아우, 신나신다. 많으니까, 구워 먹도록 할게요. 산낙지 투하. 이거 한동안 부잡고 있어야 돼. 자를까?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보셨어요? 어디 가도 이렇게 안 구워먹어. 해피캠이니까 이렇게 먹습니다. 아, 비주얼 죽였다, 죽였어.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우럭아, 미용시켜줄게. 우럭은 피빼기 위해서 지느러미 자르고, 아, 내장은 제거 안 할게요. 먹으면서 내장만 안 먹으면 되거든. 시원하지? 이렇게 해서 살아있을 때 피 좀 빼고, 이따가 호일에 감싸서 굽도록 할게요. 박하지. 올해 첫 잡은 거니까 한번 먹어줘야겠죠? 옆에다가 구워줄게요, 이렇게. 살짝. 미안해. 뜨겁지? 좀만 버티면 돼. 금방이야. 됐어. 잘 참았어. 자,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손질해서, 낙지와 키조개, 요거에다 또 한잔 하겠습니다. 야, 나, 우럭도 있다, 우럭. 우럭 기분 나쁠 뻔 했네? 관자 봐봐요. 요, 겁나 맛있어 보이죠, 이거? 미쳤어, 이거? 낙지도, 와, 이게 뜨겁지 않을까, 이거? 낙지. 어머, 올해 첫 잡은 낙지인데 나한테 먹히기 싫었어? 죽었는데도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낙지 좀 잘릴게요.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거 이 정도면 낙지 볶음종인데 이거 완전히. 아까 산낙지 먹는데 와,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얼마나 싱싱한지 막 볼따구니에 애들이 붙어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해. 뭐 이런데 또 치즈가 빠지면 섭하겠죠? 서울우유 치즈. 아, 참고하실 게, 낙지나 오징어들은 이 눈 같은 거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이 눈이 비린내가 많이 나요. 이런 거는 가운데 자르지 마세요. 먹물 터지면 비주얼이 안 좋아. 구이에 꼭 들어가는 필요 재료. 짜잔, 다진 마늘. 요것도 한국 사람이 이것도 마늘 빠지면 섭하죠? 만큼. 여기도 듬뿍듬뿍. 자, 2차. 우리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 거. 매콤하니. 짜잔, 청양고추. 이만큼. 요만큼. 어우, 초장 투하. 요렇게 요렇게 됐어. 마지막 서울우유. 광고 안 받았어요. 이거 내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치즈. 야, 비주얼 또 뜯어가지고 저거 하면 뭐해. 다 넣어버릴까? 여러분들 다 넣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버리긴 아깝잖아 이거. 야, 풍성하죠? 이게 남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미니 뚜껑. 이렇게만 덮어줘도 치즈가 아주 보글보글 잘 익을 것 같아요. 자, 5분만 기다리세요. 치즈가 익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봉 박두. 아, 다시.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해. 그 옆에 거, 키조개. 짜잔. 우와! 이야, 이때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야,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거? 이야, 이거 미쳤어. 역시 이렇게 잘 늘어나는 치즈는 서울의 치즈야. 자, 먹어볼게요. 그냥 상상만 해도 즐거워. 앙. 와, 미쳤어.
환상적이야. 미쳤어. 어쩌야. 진짜 미쳤어요. 진짜 눈 동그랗죠. 진짜 미쳤어. 낙지 치즈구이. 자, 개봉 박두. 이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보이시죠? 보글보글, 보글. 와. 낙지 치즈구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꼬들꼬들하고 여태까지 먹었던 낙지 맛이 아니에요. 치즈에 풍미가 더 들어가서 정말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일단 추천.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1순위. 와, 기가 막히다 이거. 정말 레알. 진지심은 맛있어요. 치즈 올려서 이렇게 먹을게요. 아, 이게 정말 쫄깃쫄깃해요. 어떻게 이거. 관자요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 키조개 잡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 낙지 알. 역시 봄인가 봅니다. 굽는 김에 옆에서 감자구이 했는데, 와, 미쳤죠? 요 감자의 그 고소한 향 알 거예요.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봐. 요거에다 또 한잔 하겠습니다. 이게 추억의 맛이지. 캠핑 와서는 감자와 고구마는 필수로 구워 드셔야 돼요. 이야, 미쳤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유. 대망의 마지막 우럭구이. 요거 가벼워졌어. 익었어, 익었어. 익기는 익었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자, 우럭구이 오픈. 아씨, 입으로 바짝 껐어요. 와, 미쳤죠. 초간단 생선구이. 어이, 달라붙어서 너무 익었네. 숟갈로 퍼먹어야 되나? 소금 두 꼬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가시가 있으면 어때? 이렇게 해서 한번 한잔 하겠습니다. 자, 건배. 자, 살코기. 아, 야, 소금 더 뿌리자. 담백하다 그럴까? 그냥 생선 구이 맛에 그 담백한 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점. 소금 살짝 더 뿌렸다고 더 맛있어졌어요. 아, 기름기가 쏙 빠져가지고 밥처럼 고슬고슬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잡은 거 맛있게 먹고 이제 마무리하고 차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